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품 300부터 시작해 마치맨 그리고 맨 오브 스틸 등 여러 영화들을 통해 그려내는 특유의 무겁고 음울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내용상 및 액션의 타격감과 시각적인 압도감은 분명 여타 감독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장기로도 볼 수 있었죠. 또 그의 영화라면 빠질 수 없는 슬로우 모션은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그만의 색깔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하나의 연출이었죠. 그렇게 경쟁사인 마블과는 보이지 않을 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잭 스나이더 감독의 작품들은 마블에서 찾기 힘든 유니크한 무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가볍고 친근한 메시지와 더불어 밝은 톤, 비교적 쿨한 히어로들이 마블 작품들의 특징이라면 적어도 잭 스나이더 감독이 DCEU 안에서 만들어간 세계관의 영웅, 메타 휴먼들이 상징하는 메시지는 무겁고 항상 고뇌하는 캐릭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참아내며 세상을 지켜내도 박수받지 못하는 외면받고 정체를 숨기려 하는 캐릭터들의 모습, 스나이더 감독과 잘 맞아 있으면서도 언제나 입으로 부족했던 서사와 과하다 싶은 슬로우 모션, 그리고 때때론 히어로 영화치고 지나치게 무거운 메시지들은 분명 호불호가 갈리는데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적으로 어벤져스를 선보인 적 있는 조스 웨던 감독이 개인사로 하차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의 뒤를 잇는다는 소식에 어느 정도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팀원 무비로서 캐릭터들 간의 티키타카도 무거웠던 분위기와 호흡을 조금 더 가볍고 경쾌하게 연출해줄 거라는 부분도 말이죠. 하지만 애초에 고뇌하고 트라우마와 함께하는 캐릭터들에게 가볍고 시답잖은 농담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벤져스에선 가볍게 풀어낼 수 있던 조크들은 저스티스 리그의 색깔을 흐려놓고 DC만이 가지고 있던 다크한 분위기는 한없이 가벼워져서 어느 캐릭터 하나 제대로 살려놓지 못했죠. 중심을 잡아줘야 할 배트맨은 여타 메타휴먼들 사이에서 도무지 제 역할을 못해줬고 원더우먼은 수준 낮은 코미디의 희생양이 되었죠. 거기에 플래시는 말 많은 철부지로만 그려지고 사이보그는 정말 분량이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고 아쿠아맨은 근육바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정말 저스티스 리그의 실제 촬영 장면이 맞다면 잭 스나이더가 다시 온다고 해도 그의 전작들과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와는 다른 작품이 나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본연의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일반적인 영화로 즐기기엔 242분이 짧은 시간도 아니었고 이 4시간이 꾸준히 높은 몰입감을 줄 만큼 대단한 작품은 아니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사가 부족했던 캐릭터들에게 충분히 스토리를 부여해주고 빌런의 매력과 능력을 더 올려주었으며 마치 외국 드라마를 보듯 챕터를 나누어서 적당한 시점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나누어준 것도 나름 관객을 배려한 걸로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역시 사이보그와 플래시의 서사를 훨씬 많이 부여해준 부분과 6분 동안 이어지는 전쟁 씬에 담긴 많은 스토리들 그리고 마더박스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였습니다. 조스 웨더는 사이보그를 은둔형 외톨이로 묘사한 것도 모자라 분량도 부족해 이렇다 할 인상적인 액션 씬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스나이더 컷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쌓아 올리고 마더박스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묘사를 더욱 넣었으며 다양한 액션과 능력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흐느적거리는 스피드포스, 플래시를 단순히 빨리 달리는 애를 넘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분명 큰 역할을 해주는 저스티스 리그에 꼭 필요한 멤버로서도 격상시켜주었습니다. 분명 어벤져스 멤버들처럼 서로의 능력을 이해하며 유기적으로 펼쳐지는 티키타카 같은 느낌의 액션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캐릭터들의 색깔에 맞는 액션과 대사들이 더해져 전체적으로 존중과 높은 이해도가 느껴져서 확실히 좋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확실히 전체적인 몰입도를 떠나 4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보다 더욱 깊고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는 작품은 그저 한 편의 영화로서 받아들이기에는 히어로 영화, 특히 DCEU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일반 관객들이라면
진입장벽이 꽤나 높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고요. 이는 4시간 동안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훨씬 재미있게 즐길 수도, 그리고 그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미 마블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관을 구축하고 소비해야 하는 DC의 입장인 만큼 더 이상의 후속편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스나이더 감독이 정말 이번 스나이더 컷 이후 완전히 DC에서 은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색깔과 그가 갖고 놓은 세계관을 다른 감독들이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나마 제임스 완 감독이 아쿠아맨에서 어느 정도 다크하고 무거운 부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DC는 다크한 게 정석이다 라고 생각하는 팬들의 바람만큼 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또한 저스티스 리그를 이번에 아예 처음 접한 관객의 입장에선 먼저 나온 조스 웨던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정보나 이해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으로 말해서 극장도 아니고 VOD로 개봉함에도 불구하고 16,000원이 넘는 금액을 한 번에 써야 한다는 건 그닥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배급사 혹은 제작사 입장에서 이미 실패했던 작품을 분해해 다시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한 작품을 내용이 바뀌고 러닝타임이 길어졌다고 해서 이런 점을 일반 티켓 값보다 1.5배가량 더 비싼 가격에 봐야 할 만큼 배려하거나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소사이드 스쿼드나 뉴뮤턴트처럼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다른 작품들이 다시금 그 배우와 감독들, 촬영본과 약간의 추가 촬영본을 덧붙인다고 해서 이를 더욱 비싼 가격에 소비하는 게 합리적인지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의 관객들을 만나게 된 중고신인 느낌의 영화가 배급사나 제작사 측의 새로운 형태의 소비 촉진 구조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8일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에 대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봤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분명히 재미있습니다. 액션씬도 감정묘사도 연출이나 촬영기법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시 돌아간 자리가 망작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별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팬들 사이에서 명작 혹은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히어로 영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작품은 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부분은 극장에서 봤다면 어느 정도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래도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었지만 분명 DC 코믹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 인물 간의 서사와 갈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훨씬 재미있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조스 웨던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를 더 재미있게 보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는 마블 역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요. 과연 히어로 영화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이상 일반 관객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풀지 못할 숙제가 되는 것일까요? 많은 궁금증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히어로 캐릭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 기회로 조금 더 다양한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군요. 지금까지 영화등대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